안녕하세요. 국내 경기 분석만 10년차 스포츠 피카츄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카츄 분석방에서 분석 자료와 추천 경기 그리고 매일 최종 조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로 톡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생각하는 구겨 분석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경기별 초안 분석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배팅에 도움되실 겁니다. 첫 번째 구겨 분석 경기는 25일 18시 30분에 시작하는 두산 대 NC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박빈을 등판시킨 경기에서 또 패배게다가 이번에 이재학 공략에 실패하기도 했고 9회 말에 찬스도 놓쳤다. 두산의 경기력을 이번 경기에서 기대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반면 이제 최원준은 1군급 레벨의 선발 투수라고 하기엔 좌타자 상대 약점이 너무나도 커졌고 NC엔 좋은 좌타자들이 많다. 저는 NC 승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구겨 분석 경기는 25일 18시 30분에 시작하는 롯데 대 SSG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최정이 홈런 치는 순간 투수를 바꿨거나 전미르를 2이닝 연속 등판시키지 않았다면 전날 경기의 흐름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지만 투수 교체 타이밍을 연거푸 놓치면서 롯데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패배는 패배대로 하는 결과를 떠안았다. 롯데의 타선이 힘을 내줘야 하지만 박종훈의 최근 투구는 은근히 위력적이고 전날 롯데는 SSG의 불펜을 공략하지 못하였다. 저는 SSG 승을 생각합니다. 초안픽 먼저 확인하시고 추천 경기 또는 경기 조합 픽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거나 구독 알림 설정 해두셔야 오후 4시에 추천 조합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끔 시간이 부족해 영상 업로드를 못하고 분석 가족방에서만 픽업해드리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구겨 분석 경기는 25일 18시 30분에 시작하는 삼성 대 LG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이번 시리즈에서 LG의 타선이 침묵하는 이유는 공은 느리지만 회전 좋은 좌완 상대로 철저하게 틀어막혔기 때문이고 삼성도 이를 알고 있는 상황이므로 결국 2호성은 길게 가지 못하겠지만 그 전에 경기의 흐름은 LG가 가져갈 수 있고 최원태는 삼성의 타선을 확실히 제어할 수 있는 투수며 어찌됐든 LG의 주력 불펜은 확실히 휴식을 취했다. 저는 LG 승을 생각합니다. 네 번째 구겨 분석 경기는 25일 18시 30분에 시작하는 KT 대 한화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이번 시리즈에서 KT의 타선이 보여주는 집중력은 놀랍고 특히 류현진을 공략하면서 타기가 크게 오른 상황. 6,000명의 1차전 투구를 고려한다면 원상현 역시 기대를 걸어볼 여지는 충분하다. 케냐의 투구는 안정적이지만 이번 시리즈에서 한화의 선발 투수진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불펜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KT가 조금 더 가지고 있다. 저는 KT 승을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구겨 분석 경기는 25일 18시 30분에 시작하는 키움 대 기아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이전 경기의 기아는 헤이수스를 공략해내고 키움은 윤영철에게 맡겨버렸다. 고척 징크스가 있는 윤영철에게 맡겨버린 타선은 고척에서 강한 양현종 상대로도 고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지금 기아의 타선은 이종민 상대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저는 기아 승을 생각합니다. 더욱 빠르게 경기 분석글과 올킬픽 받아보실 분은 영상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가족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남겨두었습니다. 올킬 조합 필요하신 분은 아무런 조건 없는 제 정보 소통방 편하게 들어오세요. 오늘 제 분석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너 댓글 한 개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